우리 출판계의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의외의 사람이 출판산업을 진흥한다라고 하는 어불성설의 임명에 대해서 출판인으로서 아주 극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낙하산 인사는 MB의 그 보훈 인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철회되고 출판인들이 진정으로 희망하고 열망하고 있는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서 매진해 줄 수 있는 인사를 진흥원장으로 다시 임명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흥원장을 그래 학교의 후배 또 이런 낙하산 시대 인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자태가 너무나 어깨로서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책을 가장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이 숭상하는 민족이 책이 다 도태된 상황에서 한번 어깨가 살려보겠다가 열심히 한번 합쳐서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 국가에서 어떤 그 물을 뿌리듯이 잠재운 이렇게 치졸한 행위를 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출판문화진흥원은 정부가 출판계에 시혜를 베풀듯이 만들어준 기구가 절대 아닙니다. 이 기구는 벌써 1999년부터 출판계가 발의를 했고 여러 가지 기획과 실행 기획을 전부 준비를 해온 기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구의 주인은 출판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위원분들께서는 저기 밖에 우리 계시는 출판인들과 진행 출판하시는 분들 끊임없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많은 출판인들이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제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낙하산 인사 규탄 및 출판문화살리기 실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식정보의 핵심인 출판문화산업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출판사와 서점이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출판인들은 오랜 상고 끝에 출범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문화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출판진흥원을 이끌 초대 원장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를 통해 출판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특정 대학 출신의 보수언론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출판계의 오랜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출판인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출판 진흥기구로 거듭난다는 전제하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종식시키고 이를 확대 개편하여 출판 진흥기구를 새로 설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보았던 것입니다. 원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진흥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줄기차게 출판인 출신으로 꼭 해야 된다. 그거는 자리 한 자리 차지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출판의 어려움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유통이나 모든 분야에서 오랜 현장 경험을 갖고 싸운 사람이 아니면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는 목표가 진흥원장 사퇴가 아닙니다. 도서정가제라든지 출판진흥기금조성이라든지 저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출판문화산업 또는 출판문화를 진흥시키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책 없이 국가 모든 정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지금 우리 출판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하고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출판 문화를 획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대대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입으로는 정보화 시대를 외쳐대면서도 정작 모든 인사권은 정치적인 연줄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에서 과연 출판과 문화가 정상적인 발전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출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지식의 건전한 유통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출판 개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커다란 오만이다.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는 이런 상황을 묵시하지 않고 현 정권과 밀착된 현직 보수 언론인의 낙하산 인사에 저항하는 출판인들의 저항에 동참할 것이다. 그 저희가 사실은 구호도 많이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종로경찰서 서장님을 비롯한 많은 경찰 관계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구호는 한 번만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여러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경찰서 서장님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집회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해 주시고 이 집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좋은 책이 되도록 많은 국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집합적 의지가 담긴 법적 공공기관이다. 우리 민주통합당 문방위위원 전원은 금번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원장의 임명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MB정권 후 비민주적 낙하산 인사 극치로 규정함으로 동시에 이재호 신임 원장의 임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출판학회가 출판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했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할 때마다 출판과장이 매번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나타나는 출판과장이 출판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냥 좀 생각하다 가버리고 생각하다 가버리면 맨날 그 사람들 그냥 놀다 가는 거겠죠.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선식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대가 개성, 다양성의 시대로 가고 있고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의 시대이고 뭐 여러 가지 메가보단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이고,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만 계속 역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출판 문화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실제로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출판사, 동네 서점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 대회는 첫 대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1인 시위를 비롯해서 또한 필요하다면 대규모적인 북콘서트와 정부 항의 등을 통해서 이 집회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의 낙하산 인사가 완전 철회될 때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수립해서 내놓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오늘의 마지막으로 우리 출판인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대한민국 출판 누가 죽였는가? 출판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짓밟은 문광부의 낙하산 인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지식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출판산업이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판계의 오랜 욕망을 짓밟고 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출판산업에 대한 식견과 비전이 없는 특정 학교 보수언론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다. 이런 식의 인사는 출판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포로서 출판진흥원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고 출판산업을 죽이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출판계는 한국 출판산업에 대한 진락같은 희망마저 하루아침에 빼앗아버린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문광부는 출판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짓밟은 이재호 원장 임명을 즉각 처리하라. 2. 낙하산 인사를 자행한 최강식 문광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3. 정부는 붕괴하고 있는 출판산업의 회생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수립하라. 아,